인스타 360의 카메라 두 종을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인스타 고3 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는 사실 이게 좀 나온 지 좀 됐어요. 작년 9월 달쯤에 나왔는데 인스타 360X3입니다. X3입니다. 네. 이게 인스타 360이라는 게 360도 액션 카메라인데 저는 지금 이 기존의 DSLR 카메라와 고프로까지 다 있는데도 이걸 구매한 이유는 이건 이제 신제품이기도 하고 1인칭 영상에 사용되기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 이 두 번째 인스타 360 이 360도 카메라는 액티비티 할 때 다양한 화각에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얘를 놔두면은 렌즈가 두 개가 있어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 한 방에 영상을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 이 주변이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영상 같은 데 갔을 때 소중한 순간들을 담을 때 제일 좋긴 하죠. 놓치는 영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저쪽을 보고 있게 하면은 이쪽을 놓치는 거잖아요, 장면들을. 여기서만 이제 뭔가 사고가 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장면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으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면 좋겠다. 블랙박스, 자전거 블랙박스, 오토바이 블랙박스 동호원들이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고가 어디서 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카메라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인스타 360 X3의 방수 카메라 이제 받아가서 쓸 거고요. 그럼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플로팅 핸드 그립. 뜨는 그립이에요, 뜨는 그립. 뜨는 그립? 부력이 있어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붕붕 떠서 다닌 거. 바다에서 이제 떨어뜨리면 이게 가라앉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 그립이 있으면은 얘가 물 위에 떠가지고 분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배터리라든지 충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물건이에요, 이게. 익스텐드 에디션 셀피 스틱인데 3m까지 연장이 됩니다. 3m면은 이제 저희보다 훨씨 큰 키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쫙 던지면 드론샷. 드론샷? 드론샷처럼 기가 막힌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트인가요? 이게? 세트는 아닙니다. 이게 기본 구성은 그냥 이 인비저블 셀피 스틱,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이것만 구기본으로 된 거고,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10만원이었던가? 이게 1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액세서리 값이 역시 이런 고프로라든지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비싸다. 와.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네. SSD인데 원래 이테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용량이 꽉 차가지고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영상 찍었는데 용량이 없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4테라짜리 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1테라짜리 SD카드예요. 이건 이제 360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전체 영상을 다 보니 용량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512기가 이 정도 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꽉 차버리면 또 담을 수 없어서 우선 큰 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그렇게 엄청 그게 얼마였더라? 이게 1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요. 용량이 크다. 그렇죠. 1테라라면은 네. 이제 웬만큼 SD카드를 비우지 않아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테라요, 테라. 테라? 맥주마시고 싶구만. 자, 처음 뜯어볼 건 뭐냐면요. 네. 새로 나온 거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이 야, X3. 설렌다. X3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제가 작년 겨울에 스키장 갈 때도 이걸 살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스키장을 갈 때 다른 사람이 찍어주더라도 그 각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뜯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본인이 뜯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찍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 X3에 360도 셀피 스틱을 장착하면은 드론으로 찍어주는 것처럼. 사실 스키장에서 드론 날리기는 어렵잖아요. 체감이 안 된? 잘 네. 실감이 안 나.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안 오죠. 왜냐면 드론은 굉장히 높이 뜯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3m 정도만 돼도 이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안 뜯어져 이거. 자, 이게 인스타 360 X3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가 또 언박싱을 잘 못해요. 그냥 막 아이폰 뜯는 거 같아. 언박싱 하다 날려먹고, 던져먹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죠. 그래서 이게 카메라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단점이 뭐냐면, 카메라가 돌출되기 때문에, 네. 여기 손상이 가게 되면 이제, 카메라 하나는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호필름 같은 거 없나요? 보호필름이랑 다 사놨죠. 그래서 액정 보호필름이랑 뭐 캡 같은 것도 사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박스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이폰 같기도 하네요. 약간. 아이폰 느낌처럼 패킹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라는 이름 때문에 요즘 감성인가? 이 박스 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호캡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보호캡. 아니네? 이거 뭐지? 선. 아, 넣는 거. 넣는 거. 이 케이스. 아, 케이스. 막 넣는 편이라서. 느낌이 괜찮은 편인데. 네. 케이스.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같네요. 잘 들어가나? 아, 좀 신축성이 짱짱하다. 소리여서. 늘어나겠다. 네. 네, 늘어났어.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이렇게만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전자담배로 볼 수도 있겠다. 전담 같은데요? 전자담배. 이거는 이제 CT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설명서. 영어라서 읽을 줄 알았나? 네. 저희 설명서 안 보잖아요. 보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이건 뭐지?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렌즈를 닦는 천 같은 거. 천 같은 거. 기본 그런 거 주구나. 네. 기본 구성. 그래서 이 구성 세트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본체. 정도만 있는 성능만 거. 좋으면 되죠. 그렇죠. 자, 인스타 360 고3입니다. 고프로가 아니라 고3? 고3. 이게 고1, 고2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고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요? 이런 이게 카메라가. 가다? 가다? 영어 단어로 가지고 사용하는 건지. 됐다.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밀려붙고요. 액션캠.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작다. 보이시죠? 많이, 이거는 거의 진짜 도청 카메라 수준인데요? 거의, 네. 이거는 거의 멀리 카메라급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진짜 가볍기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가슴에 펜던트라든지, 그 다음에 모자에다가 씌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사회인이라고 찍는 사람들한테는 고프로 사실 머리에 달고 다니기 무겁긴 하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큰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다니기 무겁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달고 다니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1인칭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또 킥복싱 할 건데 엄지손만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우리 손가락 비교해봤다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이 정도죠. 엄지손가락만 하고 영탄이만 그러고 있어요. 괴물인데 괴물? 이 쬐까는 놈이 성능이 그게 좋다고? 성능은 제가 또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자, 이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케이블 들어있고 케이블 어디다 꽂지? 아 여기 딱 꽂고 거기 충전. 근데 이게 그 카메라 그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 있어? 딱 비엔나 소세지만 합니다. 진짜 비엔나 소세지 하나 크기? 얘들이 저거만 이거. 주면 이제 그 다음이 맞다 이게 들어있네. 자 나머지 설명서는 또 스티커 이런 거 안 쓰니까 빼고요. 실리카겔 빼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착 붙습니다. 자석이군요. 네 자석처럼 여기 착 붙으면 근데 자석이 세진 않네. 이거 뜯고 해야 되나? 아 뜯어야 돼 뜯어야 돼. 아 가서 붙여보십시오. 근데 잘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없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클립이어가지고, 여기 밑에 이제 접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착력을 통해서 이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몸통이에요, 몸통.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몸통입니다. 충전할 때. 충전할 때. 네, 이게. 오, 이건 진짜 세다. 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플립이 돼가지고 와 기가 막힌데? 네, 이게 딱 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색이 이 하얀색밖에 없나요? 이게? 네 이건 하얀색 하나의 색깔로만 나와 있어. 아, 조금 블랙 블랙이면 좀 좋겠죠. 때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이거를 그냥 충전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로도 찍을 수 있고 그럼 거의 고프로 크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다가 이제 내가 조금 가볍게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얘를 빼는 거 아까?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가? 저보다 잘하시네. 자 이거 뺄 때는 여기를 누르고 빼셔야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여기 모손으로 가죠. 몸통으로 가는 거죠. 충전하다가 이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뭐가 많네. 이거 좀 잘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이번 기술에 저번에도 제가 이제 DJI
포켓에서 썼는데 목걸이인가요? 이게 펜던트거든요. 네.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목걸이를 걸시고 5단에 떠든 다음에 이렇게 차카오 이렇게 이런 이제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좋다. 그러면 이제 뭐야 네. 자기 1인칭 모드로 좀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할 때도 제가 이제 유격수를 한다 좀 내야수 수비를 한다 이 상태로 그냥 찍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거는 사실 자석이 좀 약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실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클립이 달려있구나 뭔가. 네. 이걸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몸통에 낀 다음에 이렇게 촥 붙이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가슴에 딱 꽂는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이 화면을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 반려견, 고양이, 반려묘 아~ 그 애들이 이제 시선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되게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 360 고3와 X3 네, X3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는데요. 사실 언박싱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따가 실제로 운동하러 갔을 때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겠네요. 네. 네. 넘어가시게요. 그러니까요. 네. 이따 보겠습니다. 봐라. 이렇게 케이스가 있나? 오. 진짜 개짱짱한데? 이거 거의 축봉인데? 이거 삼단봉 아니야? 이거 이거 뜯어야 되네. 이거를 꼭 가고 뽑으면 아 이렇게 지금 나와있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결합해요. 큰일까진 아니겠지만 아깝겠다. 아야 얼마나 늘어났겠습니다. 미쳤는데 벌써? 벌써 미쳤는데? 어디까지 가던가 이거 너무 미쳤다. 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와 미쳤다. 진짜 길다. 근데 이게 시팅이 돼. 높이가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 동물원 가서 사자호랑이 찍으면 좋겠다. 사자호랑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 이렇게 커져요? 이걸 이제 높은 데 가서 찍는 거지. 이거 거의 낚시대 같은데? 이걸 이제 뒤에다 딱 지고 가면은 얘가 드론처럼 찍어준다. 스틱 할 때. 이거를 보면은 낚시할 때도 많이 찍더라. 낚시할 때. 여기다가 낚싯대를 연결해가지고 낚싯대 시야를 주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막 수영, 나 수영 촬영할 때도 새 사진 찍을 때 그치, 새 사진한테 가까이 있다가 새 영상 그 물속에 찍을 때도 물속에 찍을 때 이거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박아놓고 물속에 있고 물 들어가도 돼. 와 나는 가물치고 그냥 찍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